요즘엔 2년, 3년 안에 폐업이 되니까 활발했는데 너무 과활동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는 이제 창고인데 여기도 좀 많이 쌓였어요. 아, 여기 이제 소 기물들.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뎅 기계 많이 나가겠지만 이제 겨울 끝났죠? 이제 잘 안 나가죠. 이러면은 이런 거 쌓아뒀다가 이제 올 겨울에 다시 나가는 겨울에. 제품들이에요. 와, 여기 엄청나게 많은데? 예. 와. 와, 이거. 자리가 없네. 작업대라던가 싱크대, 스테인 네. 제품들 쌓아놓은 곳이에요. 이거 아. 제품들 하나 해봤자, 뭐, 5, 6, 7, 8만 원밖에 안 되니까. 아. 얘가 월세를 한 달에 그치. 4, 5만 원 이상 먹는 거예요. 빨리빨리 팔아야 되는데. 뭐 하루에 뭐 20만 원, 30만 원 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월세가 한 달에 6, 700이거든요. 아. 못 버티는 거예요. 요?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그래도 언젠간 빛을 발할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 오랫동안 버티세요. 파이팅! 당신에게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빛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희망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